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아산 구시장 이태규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26일 우리 시에서 총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코로나19와의 긴 터널도 어느덧 두해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오랜 시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생활 방역에 적극 협조하면서 많은 부분을 희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월 25일 기준으로 우리 시의 신규 확진자 수는 107명이며 현재 확진자 총수는 3,62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는 확진자 접촉 71명, 해외 입국 6명, 자가격리 중 양성 2명, 감염 경로 불분명이 21명입니다. 또한 집단 발생도 늘고 있는데 집단 발생은 가족 간 접촉자가 직장 등 생활 공동체인 어린이집, 대학교, 기업체, 병원 등으로 옮겨 다양한 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수의 증가로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는 중증, 70세 이상, 외국인 등의 우선 입소 처리되며 그 외에는 재택치료로 치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 기침, 피로이며 그 이외에 후각 및 미각 소실, 근육통, 인후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증상 발현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의 80%는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1월 셋째 주 국내 확진자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50.3%로 증가하여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중증도는 델타 변이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는 2차 접종 후 기관 경과에 따라 감소하나 중증 예방 효과는 지속되며 3차 접종을 한 경우 중화항체가 상승하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옵니다. 설 명절 대비와 앞으로 우리 시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 정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미크론 대비 확진자 발생 단계를 구분하여 상황별로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선별지도 전담 기관제 33명, 감염병 대응 관리 업무 기관제 15명을 투입하고 신속한 역학 조사를 위한 역학 조사관 2명과 공무원 인력을 추가로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자 공동생활하는 유치원,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이동 선별 검사소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순신 선별치료소 10번 주차장은 확진자, 접촉자,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를 진행하고 복합스포츠센터 주차장은 간이검사 키트 검사를 진행합니다. 네 번째, 분포, 배방, 인접 시민의 진단검사를 통한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와 천안시, 평택시, 삼계시와 협력을 통해 거주지 관계없이 편리한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우리 시는 재택치료 전담 조직을 지난
21년 10월 25일에 구성하여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먹는 약 치료제 박스 로비 등은 총 21명분으로 재택치료자가 그 대상이며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 우선 대상입니다. 박스로이드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국에서 처방되며 재택치료팀에서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전달됩니다. 복용법은 하루 아침, 저녁 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해야 하며 치료제를 먹고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동안은 더 복용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지정 약국에 치료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처방된 사례는 없습니다. 필요시 질병관리청에 신속 배정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1월 25일 기준 코로나19 2차 접종자는 87%로 전국 85.4%보다 높으며 3차 접종자는 48.6%로 전국 49.8%보다 낮은 추세입니다. 2차 접종자 대비 확진자 비율은 0.32%, 3차 예방접종자 확진자 비율은 0.04%로 3차 접종 환자의 확진 비율은 2차 접종자 대비 8분의 1 정도로 확진 환자 비율이 낮습니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자료를 보면 예방접종을 통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비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거듭 당부드리지만 예방접종을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예방접종 편리를 위해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을 방문 접종하고 11개 읍면 보건소의 순회 접종과 외국인 산업단지 등 찾아가는 코로나19 예방 방문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니 접종 대상자께서는 가까운 접종 장소에 예방접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이용시설 특별 방역을 위해 현재적으로 역사, 터미널, 전통시장 매장 주기적 방역소독 등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으며 131개 경로당 84개 어린이집에 살균 소독대를 배부하여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지역 방문으로 인한 확진 사례가 빈발합니다. 내 가족과 이웃이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타지역 방문 자제, 대면 접촉 최소화,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3차 예방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확진 사례를 보면 타지역 거주 가족 방문 감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설 연휴로 대규모 이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 및 오미크론 확산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길어진 사회 거리두기로 힘들고 고단하겠지만 6인 이상 모임 금지, 개인 시설별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셔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